이렇게 차분한 자세를 보이는 건 좋은데 이런 행동은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어제 북한 인접 지역인 김포에서 불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폭죽 소리에 놀란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조정민 기자입니다. 남북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던 어젯밤 10시쯤 밤하늘에 갑자기 강렬한 불빛과 함께 폭발음이 퍼져나갑니다. 4분여 동안 계속된 폭죽 소리에 주민들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어제 폭죽 소리가 크게 났었어요? 네, 천둥보다 크게 나서 전쟁 난 줄 알았어요. 북한이 뭐 포를 다시 쏘니 어쩌느냐 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크게 놀랐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난데없는 폭죽을 쏘아올린 곳은 김포시 구례동 주민자치센터. 지역 축제의 마지막 행사로 불꽃놀이를 벌인 겁니다. 불꽃 축제가 열린 이곳은 남북 군사 분계선과는 불과 1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더욱이 밤늦은 시간대 울린 폭죽 소리는 김포 대부분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불꽃놀이가 시작되자 경찰과 김포시에는 놀란 주민들의 신고와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긴장 상황에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민원 제기를 많이 하시죠. 폭죽 소동을 일으킨 구례동 주민자치센터 측은 예정된 행사로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지만 김포시 사전 자제 권고마저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의 기대, 그 기대치를 그냥 탁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적절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저 많은 분들이 놀랐으면 그분들에게 죄송하고.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인천문학구장과 경기도 시흥시의 야외음악회에서도 어젯밤 불꽃놀이가 펼쳐져 놀란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TV조선 조정민입니다.